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창을 열고 몸을 내밀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눈꺼풀 위로 스미고 저택의 주변으로 잔잔히 흐르는 샴페인강이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인 존 데인 맥밀런 남작이 이 노른자 땅의 저택을 사기 위해 수많은 금액을 쏟아부었다. 레리아나는 턱을 괴고 한숨을 쉬었다.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다시금 깨닫는다. 우리 집이 아니야. 그녀가 살던 세계에서 수도에 흐르는 강은 한강이었고 그녀의 집은 강이 보이기는커녕 그곳에서 억만관년은 떨어진 곳이었다. 레리아나 맥밀런은, 아니 바그나는 비명을 지르며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굴렸다. 나는 지금 소설 속 세계에 들어와 있었다. 바그나는 죽었다. 누군가에게 옥상에서 떠밀려서. 아직도 나는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모른다. 수능이 끝난 겨울 지방대학은 다 떨어졌고 추가 합격만 애타게 기다리며 독서실을 다니던 시기였다.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공부도 안 되고 독서실 옥상에 올라가 별이나 보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그 남자와 3분여간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소리만 기억할 뿐이었다. 그저 기억나는 것은 낯선 남자에 대한 의구심과 호기심, 그리고 무언가 즐겁다고 느끼던 감정뿐이었다. 그 상태로 대화를 진행하던 중에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교대에 추가로 합격되었다는 전화였다. 어찌나 기뻤는지 소리를 치고 핸드폰을 들고 빙글빙글 도는 그 순간이었다. 벼랑간 시야가 훅 미끄러졌다. 내 놀란 눈과 마주친 남자는 웃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몸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죽기 전에는 주바등이 떠오른다더니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다. 홀몸으로 키워주신 엄마, 막난이지만 착한 구석도 있는 오빠, 재밌고 상냥한 친구들, 그리고 그 끝에 떠올린 것은 바로 단명할 상이네. 점쟁이의 한마디. 결국엔 단명이구나. 그때 빛이 몸을 감쌌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순간 나 바그나는 레디아나 맥밀런이 되어 있었다. 매일 봐도 어색하네. 허리까지 오는 복실복실한 연갈색 머리칼과 싱그러운 연녹색 눈동자,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턱과 우물조밀한 이목구비는 유독 미인이만의 수도에서도 눈길을 끌만한 얼굴이었다. 근 20년간 봐왔던 얼굴이 달라졌는데 두 달 만에 익숙해질 리가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정도 얼굴이라면 하루에 100만 번쯤 어색해도 좋다는 사실이었다. 그만큼 레리아나 맥밀런은 아름다웠다. 아가씨, 식사하셔야죠. 어? 어, 응. 레리, 잘 잤니? 네, 아버지. 존 데인이 내 뺨에 쪽쪽 입을 맞추고 나를 식당으로 이끌었다. 언니! 식탁에 앉아 포크를 휘두르던 동생 로즈마리가 내 곁으로 달려들었다. 로즈, 포크를 가지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니. 예절을 지켜야지. 어머니 케이티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짐짓 엄한 목소리로 로즈마리를 꾸짖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로즈, 엄마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 로즈마리. 언니도 말하잖니. 어서 제자리에 앉아. 자자, 식기 전에 앉으시죠, 마님. 당신은 참 모르다니까. 화기애애한 식탁이었다. 한
한국의 바그나가 소설 속 레리아나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사려 깊은 맥밀런과의 가족들 덕분이었다. 두 달,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레리아나 맥밀런은 맥밀런 난자 가문의 맏딸이었다. 가주인 존네임 맥밀런은 석유 사업으로 대박을 친 인물이다. 맥밀런 가문은 막대한 부로 남자귀를 양도받은 이른바 졸부 집안이었다. 레디가 된 나도 처음엔 행복한 금수저로 환생했구나 하며 안도를 했었다. 하지만 신은 아주 간단하게 내게 빅엿을 주고 떠났다. 이곳은 바로 소설 속 세계였고 레디아나 맥밀런은 소설 속에 아주 보잘것없는 단역이었으니까. 그것도 도입부에서 유학 중인 여자 주인공이 귀국하는 계기가 될 친구 사망 사건의 주인공. 그래, 레디아나 맥밀런은 조만간 행복한 금수저인 채로 단명할 상이었다. 아 참, 레리. 내일 브룩스 경께서 6시에 도착하기로 했단다. 후식으로 차를 들던 내가 나도 모르게 찬물을 뿜었다. 왜요? 왜긴, 내일 왕실 모두회가 있잖니. 프렌치 브룩스, 그는 레리아나의 약혼자였다. 맥밀런과에서는 브룩스라는 명망있는 가문을 사랑했으나 나는 그가 싫었다. 그 망할 남자, 그가 모든 것의 원흉이었다. 단명의 원인, 레디아나 맥밀런의 예비 살인자. 아, 올라가 볼게요. 나는 힘없이 잔을 내려놓고 터덜터덜 발을 옮겼다. 레디아나의 죽음은 비소중독이었다. 혼인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저르기 전에 프렌치 브룩스가 매일 밤 타올리는 차에 섞은 독약 때문이었다. 맥밀런과의 신임을 얻고 있던 프렌치 브룩스는 상심한 가족들을 구슬려 여행을 보내고 회사를 완전히 집어먹을 흉기를 펼치게 된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이를 밝히는 것이 여주인공이었다. 레리아나 맥밀런의 친구였던 여주인공은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한 후에 레디아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된다면 레디아나는 나는 이미 죽은 후가 아닌가. 소설의 바른 진행이고 뭐고 우선은 약혼을 파기해야 했다. 하지만 귀족의 경우 가문끼리의 합의인 이상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신들린 아기 점쟁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저놈이에요! 저놈이 저를 죽일 거예요! 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명분이 필요했다. 그와 정당하게 헤어지기 위한. 그래서 나는 프렌치 브룩스와 네 번의 만남을 가졌다. 세 번째 만남까지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 헤어져요. 날씨가 정말 좋군요. 헤어지자고요. 계절의 여왕은 봄이라지만 당신 앞에선 무의미한 말이군요. 아니, 헤어지자고! 그나저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나비가 꾸는 꿈이다. 헤어지자고요! 계절이 바뀌면 마음이 술렁이는 법이죠. 당신이 그 시기를 겪는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이놈 봐라! 헤어지기 좋은 날씨네요.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합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거쳐 이렇게 저희가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됐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돌직구로 헤어지자는 말을 날렸지만 가볍게 무시당했다. 책으로 이별 공부까지 하고 실수인 척 총까지 쏴보았다. 이쯤 되면 주먹이 날아올 만도 하건만 그놈은 자존심보다 돈이 더 중요한 놈이었다. 그리고 어제 프렌치 브룩스가 기별도 없이 맥밀런 저택으로 찾아왔다. 브룩스 경, 여긴 갑자기 어쩐 일이시죠? 오늘 오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레리아나, 우린 약혼한 사이 아닙니까?
소름.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 법. 그만 돌아가 주세요. 소름 돋는 팔을 문지르던 내가 매섭게 쏘아붙이고 돌아가려는데 프렌치 브룩스가 내 손목을 잡아챘다. 레리아나, 갑자기 내게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비록 정략혼이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깊은 감정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그렇게 여긴 것은 저뿐이었습니까? 경의 착각일 뿐입니다. 놓으세요. 프렌치 브룩스는 내가 여느 때 같은 레리아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한동안 아프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더니 대체 무슨 일이지? 좋은 말로 구슬리려고 했더니... 내가 손을 내치고 돌아가려 하자 프렌치가 힘을 주어 어깨를 잡아세웠다. 레리아나, 제 말은 마저 듣고 들어가시죠. 얼마나 비싸게 굴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소용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신지... 장난은 끝이라는 소리죠. 맥밀런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브룩스 후작 가문의 명망입니다. 가진 건 돈뿐인 졸부 집안에서 이보다 쪼다 좋은 혼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곧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지압이 모시는 법을 단단히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군요. 그의 눈은 마치 쥐처럼 번들거렸다. 나는 손톱에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때까지 주먹을 꾹 쥐었다. 레리아나 아가씨, 일어나세요. 오늘은 무도회 날이잖아요. 아, 그렇지. 다음날 한화의 목소리에 눈을 뜬 나는 무도회에 가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래, 오늘이 무도회였지. 원작에서 분명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무도회에서 프렌치 브룩스가 죽었으면. 그래, 내가 죽이자. 독살당하기 전에 죽이는 거야. 칼이나 독을 쓰면 들킬 염려가 있으니 피해가 오지 않을 만한 사소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 될 것이다. 나는 언젠가 들었던 한 남자가 손으로 코털을 뽑다가 염증이 생겨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떠올렸다. 코털을 뽑아야겠다. 그가 죽을 때까지 코털을 왕창 뽑는 것이다. 증거도 남지 않고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리라. 좋아, 완벽해, 뽑자. 이런저런 망상에 빠진 내가 골머리를 앓는 동안 하녀가 드레스를 가지고 왔다. 아가씨, 옷 여기 있어요. 어떤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가시겠어요? 이걸로 할게. 좋아요. 잘 어울리시네요. 브룩스님이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건 싫은데. 예? 뭐라고요? 아, 아니야. 무도회 분위기는 무척이나 화기애애했다. 귀부인들은 한껏 꾸며낸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맥밀런 형예. 안녕하세요, 부인. 어서오세요, 레리아나. 오늘도 무척 아름답군요. 프렌치 브룩스가 갈증스런 미소를 보내며 내게 다가왔다. 그렇게 프렌치 브룩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무도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에도 귀부인들이 부채를 팔락이며 하하호호호호 담소를 나누는 곳에서도 나는 얼음땡 깍두기이냐 덩그러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 남자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갑자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그의 등장에 영예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 시선의 중심에 한 사내가 있었다. 주위 사람들을 모두 오징어로 만드는 수려한 외모에 혼자 반사판이라도 이고 다니는 것처럼 후광이 번쩍거렸다. 그는 신사다운 미소를 머금고 귀족들이 제게 건네는 모든 인사를 정중히 받았다. 남자의 이름은 노아 벌스테어 웨어 윈나이트. 과학기술의 발전, 사상가들의 등장, 구교의 타락, 자본의 힘. 원인은 여럿 있었으나 왕권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갔다. 반면 돈으로 자기를 산 신흥 귀족의 세력은 늘어가면서 구귀족 간의 이권 싸움이 커지고 있었다. 적의 적은 같은 편이라 했던가. 왕권까지 위협하는 구귀족들의 특세, 왕실은 신귀족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것도 쉽지 않았다. 이처럼 유리한 상황임에도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고 신귀족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획기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졸부 방지법이라 불리는 자규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이었다. 구귀족은 승리를 예감했으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법이 통과되려면 왕에 직접 옥새를 찍어야 하는데 그 옥새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구귀족 모두가 사활을 거는 사안이었다. 그들은 절대반지를 찾는 골룸처럼 절절맸지만 수사에 진척은 없었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속출할 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노아 벌스테어 윈나이트였다. 노아 윈나이트는 현 왕의 동생으로 선왕의 둘째 부인이 낳은 보수파의 끝판왕이었다. 지금 구귀족은 젊은 나이에 노아 윈나이트 공작을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신귀족들을 사냥하려는 시기였다. 나는 노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연거푸 비웠다. 우와, 잘생기긴 정말 잘생겼다. 로맨스 소설 속 남자 주인공까지 꿰찼으니 어지간하겠느냐만. 노아의 주변에는 벌써 수많은 영희들이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노아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행동했으나 누구에게도 틈을 보이지 않았다. 애인 한둘 정도는 흠도 되지 않는 이 귀족계에서 노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생활이 깨끗한 남자였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곳은 신분이 삶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였다. 따라서 프렌치 브로스보다 더 높은 직위와 가문에 속해 있으며 브로스가의 힘을 저지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카드를 쥔 남자. 나는 그 남자 노아에게 거래를 요청할 속셈이었다. 돈이나 미인계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소설 바깥의 사람이었던 나만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도 해봐야 해. 믿자야 본전. 나는 조용히 타이밍을 쟀다. 지금 내가 그에게 건넬 말은 누구도 들어선 안 된다. 한참을 지켜보던 나는 노아가 잠시 양해를 구하며 정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떻게 하지? 지금 놓치면 언제 다시 혼자 있을지 몰라. 지금 노아를 잡아야 해. 나는 샴페인 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아의 검은 머리카락이 어느새 멀어지고 있었다. 데리아나 양, 어디 가십니까? 잠시만요, 비켜요! 그대의 약혼자가 여기 있는데 어딜 혼자 간단 말입니까? 저한텐 약혼자보다 더 특별한 남자가 있어서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니까 비켜요! 특별한 남자요? 그래! 너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특별하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을 찾으러 간다! 나는 멍하니 내 말을 따라하는 프렌치 브룩스를 밀치고 노아를 따라갔다.
성가신 여자. 잘 안 되나 보네, 프렌치 브룩스. 제이크 랭스턴.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지? 약혼녀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던데 의뢰인께서 걱정하고 계시다고. 내 여동생을 대신해서 널 단죄라도 해야 하나? 사형대로 가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해. 달빛이 왕실 정원의 나뭇잎새로 내려앉았다. 그 길 위에서 노아가 자박자박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걸으며 내가 스토커가 된 느낌에 사로잡혔다. 아니,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스토커 그 자체일 수도. 일단 무작정 따라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레리안에는 노아와 친분이 없었고 모태솔로인 바그나로서는 남자에게 어찌 말을 걸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때였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뒷짐을 지고 걸어가던 노아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 윗나이트 공장님! 여신의 손길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저는 존데인 맥밀런 남작의 여식 레리아나 맥밀런입니다. 맥밀런 형의 평안하시기를. 노아 윗나이트 공작입니다. 그는 마치 성자 같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얼굴만으로는 한 맺힌 원혼도 그대로 성불시켜줄 것 같은 경건함이 묻어났다. 경건함? 아니, 말도 안 되지. 저 얼굴에 속지 말자. 나는 그의 진정한 얼굴을 글로 읽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래를 청하고 싶습니다. 거래요? 노아는 진진 놀란 눈치였다. 혈혈 단신으로 자신을 찾아와 거래를 청한다 말하는 귀족영애라니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저 거래를 말입니까? 이렇게 트인 곳에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옥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단단했던 노아의 얼굴이 썰물이 지는 것처럼 허물어졌다. 순식간에 미소를 띤 가면이 사라지고 그의 본 얼굴이 드러났다. 내 앞에는 평범한 이들은 무심코 어깨를 움츠릴 정도로 서늘한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꿋꿋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미 소설은 다 보았다. 그가 원래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였다. 이중인격자.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정중한 남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오만하고 뒤틀린 공작. 그거 참 공교롭군. 노아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나고 싶은 본능을 간신히 이겨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비스듬하게 올라간 노아의 입술을, 그리고 묘한 생기로 반짝이는 황금색 눈을 바라보았다. 달빛으로 가득 찬 밤의 정원 아래서 그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래서 나와 무슨 거래를 하고 싶은 거죠?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역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정도는 되는 사안이야. 내 명줄은 내가 잡아야 해. 내가 입을 열렸는데 마침 나를 찾아 나온 프렌치 브룩스의 목소리가 잠시간의 침묵을 가로질렀다. 레리아나? 프렌치 브룩스? 저 인간이 여기서 왜 나타난 거야? 정말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남자다. 내 답답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프렌치는 왜 너희 둘이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눈으로 나와 노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 둘 사이에 있는 여자 하나. 그 묘한 긴장감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본다면 치정극이라도 벌이는 듯한 모양새였다. 나는 노아와 프렌치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내 손목을 잡고 데려갈 생각에 코가 드릉드릉 하는 것처럼 보였다. 레리아나.
프렌치가 노아의 눈치를 보며 한껏 짜증스러운 말투로 나를 불렀다. 오늘 떼쓰니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나? 아니면... 어쩌면 지금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간 헤어지려던 그 수많은 더럽고 치사한 짓들에 쾅쾅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어떻게 할까?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어버렸네요. 레리아나? 브루스 경, 경께 사과드립니다. 무슨... 프렌치는 당황했고 노아는 잠자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윈나이트 공자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다가오려던 프렌치가 어색하게 발을 옮긴 상태로 굳었다. 노아도 예상치 못한 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노아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옥새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노아에게 한순간 의유라는 기색이 감돌았다. 나는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기분이었다. 터지느냐 마느냐 손이 축축하고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프렌치는 너무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게 사실이냐는 표정으로 노아를 바라보았다. 노아는 다시 빙긋 웃는 가면을 쓰고 내 어깨를 안아 품으로 끌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무언의 표현이었다. 됐나? 됐나? 나는 슬쩍 노아 쪽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안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새 사이에는 어둠 같은 정막이 깔려 있었다. 숨이 막힐 정도였다. 당황에 얼이 빠져있던 프린치가 어물어물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였다. 아가씨! 어디 계세요? 어? 여기! 여기야! 내가 손을 번쩍 들고 휘휘 흔들자 마부가 내게로 다가왔다. 잠깐, 이대로 갈 수는 없어. 레리아나! 진심이야? 지금 말한 거. 진심이에요. 이전부터 줄곧 말했지만 이제 그만 헤어져 주세요. 잠깐! 프렌치가 조급한 투로 말을 끊었다.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늦었으니 여기까지 하죠. 감히 너 따위가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고 있어? 분에 가득 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사방을 울렸다. 당장이라도 손을 들어 내 뺨을 올려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얼굴이었다. 여기까지군. 뺨이라도 맞으면 더 좋겠지? 나는 태어난 얼굴로 그와 마주보고 섰구나. 원한다면 뺨 정도는 내조잘한 표정이었다. 프렌치도 이를 알아차렸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가려는 순간이었다. 프렌치의 팔목에 노아가 손을 올리며 나직이 말했다. 그러고는 마부에게 고깃짓을 했다. 자네는 영애를 데리고 먼저 돌아가게 하게. 예. 마부는 황급히 인사하며 나를 마차로 인도했다. 괜찮을까? 나는 마차로 들어서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뒤늦게 취기가 오르는지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맙소사, 내가 미쳤지. 레리아나가 훌쩍 떠난 후에 두 남자 사이에는 긴장된 기류가 흘렀다. 다른 남자도 아니고 저 노아 윈나이트라고? 지금까지 관계의 우위는 자신이 쥐고 있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그저 돈만 많은 여자. 프렌치는 분에 찬 눈으로 노아를 찬찬히 살펴봤다. 가문, 재력, 외모, 성품.
노아 윈나이트는 그야말로 완벽한 수컷이었다.